7-11 Roman Adventure. 자, 이번에 배경은 어디일까요? 바로 나와 있습니다. Roman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로마의 로마인의 이런 뜻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는 영어로 Rome이라고 하고요. 그거에 관한 것들을 Roman이라고 얘기해서 로마 어드벤처라고 하는데 한번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입니다. Biff and Chip were doing a project on the romance. 자, Biff랑 Chip은 뭘 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Were doing a project. 자,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못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대해서라고 이제 나오겠죠? Romance, 로마인에 대해서 하고 있었대요. The project was for Mrs. May. 자, 그 과제는 Mrs. May가 내준 거였대요. Biff made a chariot. Chip drew a picture. 칩은 여기 chariot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칩은 비프는 chariot을 만들었고 이제 칩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대요. 자, 이 chariot은 뭐냐면 고대 전투나 경주에서 쓰이던 전차를 말해요. 보통은 바퀴가 두개 있는 이륜 전차를 말하죠. Mom and Dad look at the project. 엄마랑 아빠가 프로젝트를 보셨어요. The Romans are interesting, said Biff.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라고 비프가 말했어요. Chip showed mom his picture. 칩이 엄마에게 그의 그림을 보여주었대요. It was a picture of the Roman chariot. 그것은 로만 chariot, 로마의 전차에 관한 그림이었어요. The chariot was pulled by four horses. 자, B, 그 다음에 PP 플러스 by. 이걸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무엇 무엇에 의해 되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전차는 네 마리의 말들로 끌렸습니다. 네 마리의 말이 이 전차를 끌었다는 거죠. Biff shows that the model. 자, Biff는 아빠에게 그 모형을 보여주었대요. 자, 모델은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e Romans had chariot races, said Biff. 로마 사람들은 전차 경주를 했대요. The races were dangerous. 그 경주는 dangerous, 위험했어요. 라는 뜻이죠. 자, 위험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우리 반대말 7-10에서 배웠죠. Safe, 안전한 이란 말과 반대말이에요. A chariot was so heavy. 자, 그 체리엇은 전차는 매우 무거워서 헤비는 무거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끌기 위해서는 네 마리의 말이 필요했대요. Mom and Dad played a joke on Biff and Chip. 자, 엄마랑 아빠가 Biff랑 Chip에게 play a joke 장난을 쳤어요. They dressed up as Romans. 그들은 로마인들처럼 옷을 입었어요. It's time for supper, called Dad. 저녁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아빠가 말을 했어요. Supper는 바로 dinner를 얘기하는 건데 저녁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eeper had some pitcher and mom had some grape. 자, 키퍼는 피자를 가지고 있었고요. 엄마는 grapes, 포도를 가지고 있었대요. 왜냐면 로마인들은 피자랑 포도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This is Roman supper, said mom. 이거는 로마인들의 저녁 식사야 라고 얘기했어요. 혹은 로마식 저녁 식사야 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Romans didn't have pizzas, laughed Biff.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피자가 없었어. How do you know? 그걸 어떻게 아니? 라고 ask mom. 엄마가 물어봤어요. Biff and Chip went to Biff's room. Biff랑 Chip은 Biff 방으로 갔어요. Biff wanted to take the chariot to school. 자, 비프는 체리엇을 학교로 가지고 가기 원했는데, but, 하지만, she still had to paint it. Have to. 자,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Have to는 must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바로 체리엇을 얘기하는 거죠. 체리엇을 색칠했어야만 했어요. Chip was good at painting. 자,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칩은 그림을 잘 그려서 so 그래서 그가 비프를 도왔대요.
Suddenly, the magic key began to glow. 갑자기 마법 위키가 반짝이 시작했습니다. The magic took Biff and Chip on a new adventure. 마법은 비프랑 칩을 새로운 모험으로 데려갔어요. Oh no, said Biff. I'm still painting the more I tired. 난 여전히 그리고 있었어. 비동사 플러스 ing는 진행을 얘기하죠. 뭐 하고 있는 중인데 뭘 하고 있었죠? 그 체리엇 모형을 색칠하고 있었단 말이야. 하고 이제 마법 여행 갔어요. The magic took the children back to the Roman times. 자, 아이들을 back to the Roman times, 로마 시대로 데려갔습니다. It took them to Rome. 그들을 로마로 데려갔어요. 아까 로마네 원래 이제 명사가 형용사고요. 로마인의 로마의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Rome이 바로 로마를 얘기해요. Biff and Chip saw a girl. Biff and Chip은 한 소녀를 보았어요. She was playing in the street. 거리에서 놀고 있는 중이었죠. 자, 비동사 플러스 ing 또 나왔어요. The girl looked at Biff's model. 그 소녀가 자,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the가 나온 거예요. 자, Biff의 모형을 보았어요. It's a good model. 괜찮은 모형이네 라고 얘기했어. But, 하지만, it doesn't look quite right. Look right. 옳게 보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제대로 보이다 라는 뜻인데, 꽤 똑같지는 않아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We've never seen a real chariot, said Biff. 우리는 실제 전차를 본 적이 없거든 이라고 얘기한 거야. 자, we've는 have를 줄여서 we have를 줄인 말이죠. have never seen. 자, 현재 완료 경험의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뭐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라는 뜻이죠. The Roman girl was called Diana. 자, 로마 소녀는 다이애나라고 불렸어. 이것도 사실 수동태예요. 자, 비동사 플러스 PP는 다 수동태라고 우리 친구들 알고 있으세요. She had a brother called Mark. 마크라고 불리는 오빠가 있었대요. 오빠라고 하기 진짜 너무 크죠? 아빠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He was a chariot driver. 그는 전차 운전수였어요. 운전하는 분을 얘기하는 거죠. Mark looked at Biff's smaller chariot. 마크가 비프의 그 전차 모형을 보았어요. I can show you a real chariot. 내가 너에게 실제 전차를 보여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죠. Mark opened some big doors. 마크가 큰 문 몇 개를 열었어요. Inside, 안쪽에는 was a real chariot. 실제의 chariot이 있었대요. 전차가 있었대요. 자, real, 진짜의 이런 뜻도 갖고 있고요. 혹은 실제의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실제 모형을 보여줬다는 거죠. It was like Biff's model, but it was very big. Biff의 모형과 닮았지만 아주 매우 컸대요. Wow, said Biff. 라고 말했죠. Mark let Biff go on the chariot. 마크는 허락을 했는데 Biff가 go on, 올라갈 수, 차라리 전차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줬대요. Biff pretended she was a chariot driver. 자, pretend는 뭐뭐 인체하다 혹은 뭐뭐라고 상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녀가 chariot driver, 체리엇을 운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상상했대요. She pretended she was in a race.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경주에 있다고 상상했대요. I wish I could be a chariot driver. 내가 chariot driver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Biff가 말했어요. Mark laughed at Biff. 자, 웃는데 대상이 있으면 at을 붙여주셔야 돼요. 마크가 비프를 보고 웃었어요. You have to be strong to race chariots. 자,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또 한 번 나왔죠? 너는 강해져야만 해. To race chariots, 체리엇을 경주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만 해. I'm in a race today. 나는 오늘 경주에 있어. Come and watch it. 와서 보렴나 라고 얘기했어요. Everyone was hungry. 모두가 배고팠대요. So, 그래서 Diana took the children home. 다이애나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갔어요. We can have some bread. 우린 빵을 좀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My father is a baker.
우리 아빠는 빵을 굽는 사람이야. 자, 빵 굽는 사람을 베이커라고 얘기하죠. He makes the best bread in Rome. 아빠는 로마에서 the best bread, 가장 맛있는 최고의 빵을 만드시지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best는 최상급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것, 최고 이런 뜻을 뜻할 때 최상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3단 변화를 한번 볼게요. best가 그 전엔 good이었어, 좋은인데 비교급을 해서 better, 더 나은. 자, 그 다음에 최고로 좋은, 이렇게 3단 변화를 해서 원급, 비교급, 그 다음에 최상급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래서 good, better, best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세요. Everyone looked at the bread, but something was wrong. 자, 모두가 그 빵을 보았는데 무언가가 이상했어요. 잘못됐죠. The bread didn't right, look right. 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빵이 좀 이상해 보였던 거죠. It was flat. 평평했어요. 원래 빵은 이스트가 들어가서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이건 평평한 빵이었다는 거죠. It didn't look like bread at all. 전혀 빵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Diana's father made some more bread. 다이애나의 아빠가 더 빵을 몇 개 더 만드셨대요. He baked it in the oven, but it was flat too. 자, 오븐은 우리 오븐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화로 같은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전기 화로지만 옛날에 이런 화덕이었겠죠. 자, 오븐에서 그걸 구웠지만 빵은 역시나 평평했어요. 자, 여기서는 역시라는 뜻을 쓰인 거죠. This is bad. 이거 나쁜데. Said Diana's father. 다이나는 아빠가 얘기했어요. Nobody would buy bread like this. 이것처럼 생긴 빵은 아무도 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Chip looked at the flat bread. Chip이 평평한 빵을 보았어요. He had a good idea. 좋은 생각이 났죠. We can make pizzas, he said. 우리는 피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What are pizzas? asked Diana. 피자가 뭐야? 라고 물어본 거야. 무엇이라는 이제 의문사를 물어본 거죠. We don't know what pizzas are. 우리는 피자가 뭔지 몰라 라고 얘기했어요. Chip told Diana's mother how to make pizzas. 자, 칩이 다이애나 엄마에게 어떻게 피자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었대요. How to는 어떻게 뭘 하는지 라는 뜻이거든요. Everyone helped. 모두가 도왔대요. Diana's mother cooked the pizzas in the big oven. 다이애나 엄마는 피자를 아주 커다란 오븐에서 요리하셨대요. The pizzas looked good. 피자는 보기 좋아 보였어요. 이렇게 플랫한 브레드가 이렇게 많이 쌓여있네요. I hope you like them.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칩이 얘기했죠. 여기 땜은 피자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Everyone liked pizzas. 모두가 피자를 좋아해요. 라고 비프가 말했어요. They smell good, said Diana's mother. 피자가 냄새가 너무 좋은 걸 라고 다이애나 엄마가 말했죠. 스멜은 동사로 냄새가 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항상 형용사가 와요. 그래서 good, bad 이런 형용사가 오면 좋은 냄새가 나다, 나쁜 냄새가 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 pizzas tasted good too. 자, 이것도 똑같이 smell처럼 뭐뭐하는 냄새가 나다, 뭐뭐하는 맛이 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피자는 역시 맛도 좋았대요. 역시 여기 옆에는 형용사가 같이 오죠. Diana's father was pleased. 다이애나의 아빠는 was pleased. 우리 지난 7-10에서 be pleased with 이런 표현 배웠죠. 기뻐하다 라는 뜻이에요. Now we can sell them. 자, 우리가 이걸 팔아도 되겠어 라고 얘기한 거죠. sell은 팔다, 사다, buy의 반대말이죠. We can sell lots and lots. 우리 많이 많이 팔아도 될 것 같아. What a good job. The bread was flat. 빵이 평평했던 거는 아주 잘한 일이었네 라고 아빠가 스스로 칭찬하는 것 같아요. They went outside to sell pizzas. 자, 그들은 피자를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지만, 하지만 there was nobody in the street.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There was nobody to buy the pizza. 아무도 피자를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There was, there is 이런 것들 뭐뭐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죠. Where is everyone? asked Beef. 모두들 어디 갔어요? 라고 Beef가 물어봤어요. Everyone had gone to the chariot races. 모두가 그 전차 경주에 가버렸대요. Had gone. 자, 우리 친구들 go는 go의 과거 분사거든요. 과거 분사라고 해. 자, 그래서 go는 go, went, gone이라고 이렇게 3단 변화를 합니다. Diana's father was upset. 다이애나 아빠는 아주 몹시 속상하셨어요. 왜냐면 빵을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He looked at the pizzas. 그가 피자를 바라봤어요. All the work for nothing. 아주 for nothing. 헛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 저 모든 일들이 헛됐구나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How can we sell pizzas when everyone is at the chariot races? 자, 모든 사람이 모두가 경주장에 그 전차 경주장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피자를 팔지 라고 얘기하셨어요. Diana had an idea. 다이애나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She put some pizzas in a basket. 자, 그녀가 피자를 바스켓, 바구니 안에 담았어요. Come on, 가요! 라고 she called, 외쳤어요. If everyone is at the chariot races, we can sell the pizzas there. 자, 모두가 전차 경주장에 있다면 우리는 피자를 그곳에서 팔 수 있죠. 팔면 되죠. 라고 아주 아주 당차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chariot race 하는 스테이디움에 갔네요. They took the pizzas to the chariot races. 그들은 피자를 전차 경주에 가져갔어요. Come and buy a pizza, called Diana. 와서 피자 사가세요. 라고 다이애나가 외쳤어요. But nobody bought the pizzas. 아무도 bought는 buy의 과거형이죠. 피자를 사지 않았어요. Everyone was looking at the races. 자, 비동사 플러스도 또 ing 또 나왔죠. 이거는 진행이라고 했어요. 자, 모두가 경주를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피자를 볼 겨를이 없었던 거죠. The children saw Mark. 자, 아이들이 마크를 봐서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피자 하나를 주었대요. One of the pizzas, 피자 중 하나라는 뜻이죠. These pizzas are good. 이 피자들은 정말 맛이 좋구나 라고 마크가 말했어요. Beef looked at the chariot and she had a good idea. 자, 비프가 전차를 보고 좋은 생각이 났대요. The children had a banner. 아이들은 현수막을 가지고 있었어요. It was about pizzas. 피자에 관한 현수막이었죠. Mark put it on his chariot. 마크가 그의 전차에다가 put it, 배너를 달았대요. The people laughed when they saw the banner. 자, 사람들이 그들이 그 현수막을 보았을 때 웃었대요. Why has Mark put a banner on his chariot? 왜 마크가 그의 전차에다가 현수막을 달았지? 라고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And what are pizzas? 근데 피자가 뭐지? 이 사람들이 아직은 피자를 모르는 때였나봐요. The race began and everyone cheered when Mark came first. 경주가 시작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마크가 첫 번째로 1등으로 들어왔을 때 환호했대요. The people ran to buy the pizzas. 사람들은 피자를 사러 가기 위해서 달려갔대요. These pizzas are good. 이 피자들은 정말 괜찮은데 좋은데 라고 말한 거예요. What a good idea to put a banner on the chariot. 자, 그 전차에 배너를 다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 라고 얘기한 거죠. Just then, 바로 그때. 자, 여러분 just then 하면 바로 그때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몇몇 솔더들이 grab the family and the children. 자, 그 가족과 아이들을 잡았어요. You must stop selling pizzas. 자, 피자 파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라고 they said 그들이 말했어요. 자, stop 다음에 항상 ing. 자, 동사에 ing이 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The emperor want to see you. 황제가 너네들을 보기 원하셔. Come with us. 우리와 함께 가자꾸나 라고 얘기했어요.
The emperor was angry. 황제는 angry, 화가 났어요. 영국식 표현으로 또 뭐라고 하죠? Cross라고 하죠. This has got to stop. 아, 자, 이것은 has got to stop. 멈춰야만 해. 이것은 뭐냐면 이 피자를 배너다는 걸 얘기합니다. Why put this banner on the chariot? 왜 전차에다가 이 현수막을 달았지? And what are pizzas? 피자는 뭘까? 라고 얘기한 거야. 아, 이 this를 얘기한 건 배너를 체리에서 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Would you like to try one? Asked Diana. Would you like to... 뭐, 아주 좀 뭐랄까요?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to try, 뭐뭐 해보다, try가 뭐뭐 해보다라는 뜻이죠. 이걸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라고 다이애나가 물어봤어요. They taste good. 피자가 맛있구나. 라고 said the emperor. 황제가 말했어요. You can deliver some to palace. Some to the palace. 자, palace는 무슨 뜻이었죠? 우리 지난번 이야기 나온 것처럼 궁전이었죠. 너희들은 deliver. 자, 배달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배달하다, deliver. 궁전으로 몇 개를 좀 배달할 수 있겠구나. But I don't want banners on the chariots. 하지만 나는 전차에다가 현수막을 거는 걸 원치 않아. So, 그러니 take your banners away. 너네 이 배너를 가져가거렴. Take away, 가져가다 라는 뜻이죠. Just then, 바로 그때 the magic key glowed. 반짝였대요. She looked at the little banner. 작은 배너를 보았어요. He put it on Biff's chariot. 그가 비프의 그 전차에 달았죠. The emperor didn't like banners on chariot, he said. 황제는 chariot에다가 배너를 다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어요. I wonder what Mrs. May would think. Mrs. May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아마 그 다음 날은 chariot에다가 이렇게 배너를 달고 비프가 가져갈 것 같네요. 자, 어떠셨어요? 로만 어드벤처 재밌었죠? 7-11 로만 어드벤처 끝!